지금부터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유지되는 시간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동 기억, 몇 초밖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들은 전화번호를 잠시 기억한다든지 하는 거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상념 같은 거, 이걸 우리가 작동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기 기억은 수분에서 한 몇 시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매우 극소수의 기억만이 우리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기억만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하루 이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게 특별한 기억이냐? 우리 생존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입니다. 뭐 먹이와 관련된 거, 그다음 번식과 관련된 거, 그 생물체로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정보들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뭐 배탈이 났다든지 아니면 첫눈에 반한 사람에 대한 그 기억, 이거 평생 가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딱 한 번만 책 읽고 이걸 그 수능 전까지 다 그 외울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로망들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잘 보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우리는 미래 생존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뇌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 뇌는 아직도 지극히 원시적이라서 시험 잘 보는 것하고 생존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은 아무래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 기억에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합니다. 자, 기억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그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단기 기억이 되고요. 근데 단기 기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이게 오래 가는 그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경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파괴되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이고 장기 기억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어떤 단서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기억을 회상하고 그 회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뒷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즉 재경화 현상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억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랍에서 뭐 가위를 꺼낸다든지 해서 썼다가 그냥 책상에 두게 되게 되면은 뭐 동생이 와서 그거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 위치에 놓지 않게 되게 되면은 기억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장기 기억도 어떤 과정에 의해서 소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잊혀지는 기억이 오래가는 기억으로 되기 위해서는 굳어지는 경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신 분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강연자가 처음에는 우리 뇌는 그 신피질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흩어져서 분산돼서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는 해마가 기억 저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둘 간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될 때는 처음에는 해마에 잠시 보관되어 있다가 오래가는 그런 그 딱딱히 굳어지는 그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신피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와 신피질 간에 부단히 소위 그 의사소통, 크로스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그 수면 과정 중에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기억을 오래 머물게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요즘 그 은행 보면은 한 몇 시쯤 문 닫습니까? 한 4시 반쯤 일단 셔터는 내리죠. 근데 그 셔터를 내린다고 해서 은행이 업무가 다 마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는 그날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숫자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그 들어온 돈은 뭐 금고에 와서 잘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 우리 뇌에서도 하루 동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습득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잘 보관하는 그런 과정이 그 수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경화 과정은 시냅스 수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그
시냅스 가수성이 장기 강화, 영어로 그 LTP, Long Term Potential인데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를 보고 있고요. 시냅스에서 정보 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이게 정보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괜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요한 정보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전기의 흐름이 매우 빨라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이 정보가 괜히 중요한 것이라면 이 시냅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long-term potentiation, 장기 강화, 줄여서 LTP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자 수준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냅스 말단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시냅스 소포인데요. 자, 글루탐산, 아까 제가 조미료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시냅스 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그 글루탐산 수용체들이 있는데요. 결합해서 이 하나의 그 건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양이온이 들어오면서 전류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시냅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냅스 말단과 그다음 시냅스 가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네요. 자, 이걸 안파 수용체라고 하고요. 이걸 NMDA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탐산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 안파 수용체에서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데 이 NMDA 수용체를 보게 되면은 여기 마그네슘이라는 그 양이온이 착 달라붙어서 마치 사이다 뚜껑처럼 예, 구멍을 못 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안파 수용체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뚜껑이 열리면서 전류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 NMDA 수용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양이온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양이온이 칼슘입니다. 여러분 칼슘 잘 아시죠? 칼슘. 칼슘이라는 양이온이 들어오면서 시냅스 가시에 있는 이렇게 생긴 면이 그 복잡한 그 인선화 효소가 있는데요. 그 CAMK2라고 하는 그런 효소인데 이 안파 수용체에 인산기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용체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더 세져요. 약한 전지가 더 센 전지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정은 이 그 시냅스 후 가시 보면 후방 지역에 보충병들이 놓여 있어요. 즉 안파 수용체들을 잔뜩 그 달고 있는 이런 그 소포가 있는데요. 이게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전방 지역으로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에 융합하면서 이 지원병들이 이제 시냅스 틈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해서 시냅스 속으로 들어가면서 네. 네, 기존에 있던 다른 수용체들과 만나서 그 병력을 보강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글루탐산 양이 동일하게 양이 분비되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양은 이 장기 강화가 됐을 때 시냅스가 좋아졌을 때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전류 흐름이 신호 전달이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시냅스 크기도 이 시냅스 가시의 크기도 더 두툼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시냅스 강화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분자적인 현상이 있지만은 시냅스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정보 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냅스가 커진다. 우리가 그 근육도 여러 번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뇌도 특정한 부위를 자주 쓰면은 그 회로가 발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장기 강화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블리스와 로모라는 분인데 올해 브레인 프라이즈를 수상했는데 상금이 자그마치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NMDA 수용체가 칼슘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기억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NMDA 수용체를 보게 되면은 굉히 큰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생쥐에다가 이 NMDA 수용체, 또 파워가 센 수용체를 유전자를 넣어줬더니 기억 잘하고 똑똑한 쥐가 됐다라는 그런 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에는 그 시냅스 구조가 커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들이 필요할 것인가? 뭐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 나온 논문입니다만은 특정한 단백질들이 합성되고 억제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정교하게 조절된다는 것을 최근에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지금 원숭이 손가락이 보이는데 원숭이한테 원판을 놓고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계속 원판을 돌리는 훈련을 6개월 동안 장기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숭이에서 손가락 영역을 보게 되게 되면은 훈련하지 않은 원숭이, 훈련한 원숭이에서는 손가락 영역이 굉장히 그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MRI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학습을 통해서 장기간 학습을 시켰을 때 뇌 영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혈류량을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 알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뇌 영역이 커진다. 그래서 기억이 저장되는 부위에 시냅스가 커지기도 하고 또 수가 많아진다라는 게 요즘 그 우리 학계에서 인정되는 그런 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뭐 감각계에도 시각계가 있고 청각계가 있고 촉각계가 있고요. 거기다 운동계, 보상계. 근데 이거 각각의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신경 네트워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시냅스를 나타내는데 큰 원은 강한 시냅스, 작은 원은 약한 시냅스, 아예 없는 경우는 시냅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과 침팬지 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론 이거는 그 도식적으로 그린 겁니다만은 이런 그 시냅스 패턴이 많이 다르죠.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시냅스 예, 이런 그 연결된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침팬지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 사람끼리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 뇌는 천조가 되는 무수히 많은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김마무개, 이마무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 침팬지와 달리 거의 다 서로 비슷하지만은. 자, 이런 시냅스는 여기서는 큰데 여기는 작고요. 대신 여기서는 또 다른 게 시냅스가 있고. 자, 그래서 각자 뇌의 그 정보 처리 방식이라든지 생각하는 방식,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시냅스 패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냅스에 의해서 개인의 성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조셉 루드 박사에 의해서 자세히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시냅스 변화는 기억을 만들어내고 자아나 정체성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You are your synapses라는 게 이분이 그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오늘 그 루드 박사의 그 수제자가 오늘 그 패널 토론에 나오셨어요. 이게 최준식 교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도 회상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때 하루도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다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디 멋진데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가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사진을 봤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그 기억이 안 난다면 낭패가 아닐 수가 없겠죠. 회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뭐 시각, 청각 모두 다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죠. 냄새 자극도 그중 매우 효과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를 잘 묘사한 문학 작품이 있거든요. 20세기 최고 소설 중에 하나로 알려진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그 책인데요. 거기 보면 기억 회상과 관련돼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뭐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존재라든지 좀 그 철학적이고 그 난해한 그런 뭐 소설이고 더군다나 이게 너무 두꺼워서 다 읽으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사실 저도 고백하건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그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그 책을 보면은 기억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프루스트는 신경과학에서도 그 중요한 연구 대상이 돼서 그 학술지 커버로도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 마르셀은 어느 날 그 잠을 못 이루는 밤에 고향 어릴 때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을 막 떠올리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도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기억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준 이 마들렌이라는 게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쿠키라 그러는 과자라 그러는데 그걸 홍차에 그 적셔 먹는 순간 그 아로마로 인해 가지고 불현듯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생하게 그런 그 옛날 기억을 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맛은 내가 콩굴의 그 고향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그 아주머니 방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갈 때면 아주머니가 곧잘 홍차나 보리수차에 적셔서 주던 마들렌 과자 조각의 맛이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주인공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유년 시절의 막 교회탑, 좁은 골목길, 그 다정한 사람들의 얼굴들 생생하게 그 기억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마들렌이라는 그런 조그만 과자 차가 만나서 그 복합적인 그 냄새가 어우러지는 순간, 그걸 맞는 순간 온몸이 떨리고 흥분되는 그 신비로운 그런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생생한지 이게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그 소설에서는 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억은 사라졌던 게 아니라 단지 숨겨져 있었던 것일 뿐이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아니면 여러분 뇌에서는 어떤 유론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이 그 사람의 얼굴에 반응하는 해마의 세포를 찾은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환자를 그 치료하다 보니까 수술하는 과정상에 이제 이런 그 경험을 그 할 수가 그 전극을 삽입해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제니퍼 애니스톤의 그 사진을 뭐 옆모습, 앞모습, 뭐 심지어 뒷모습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이 해마세포는 계속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게 되면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좀 조악하긴 하지만은 70년 전에 그 와일드 펜필드라는 그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뭐 간지를 수술하는 그 유명한 그 의사였는데요. 이 측두엽 근처에 이렇게 전극 격자를 갖다 놓고요. 이 전극들 한 1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을 자극할 때마다 서로 다른 전극들은 서로 다른 기억의 일화들을 이렇게 일관되게 유발한 것을 그 발견했거든요. 즉 그 옛날에 경험했던 개인적인 사건들을 전극을 자극할 때마다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은 어릴 때 그 골목에서 놀 때 엄마가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뭐 이런 그 소리가 들린다든지 여기를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뭐 만화 장면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은 뭐 팝 가수의 노래 소리라든지 이런 게 계속 그 저희 그 기억이 회상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런 연구도 사람이 아닌 그 실험 동물 즉 쥐와 같은 그런 동물을 이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 이런 연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동물을 이용한 기억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그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처음 소개할 기술은 광유전학 기술입니다. 우리 자연계에는 그 빛에 반응해서 전기를 만드는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아까 그 글루탐산 수용체는 글루탐산이 결합하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용체였거든요. 특수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광수용체 유전자를 생쥐 뇌에다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가느다란 유리섬유를 통해서 그 레이저 빛을 쬐어줘서 광수용체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광수용체가 있는 뉴런에서는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그 광유전학 기술이라고 하는데, 옵토제네틱스라고 하는데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빛으로 뇌세포를 흥분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 영역에 그 광수용체를 넣어서 그 빛을 쬐어주면은 이와 같은 그 쥐의 행동을 볼 수 있거든요. 한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즉 한쪽 반구에만 빛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측 다리의 움직임을 유발해서 쥐는 그 빛, 레이저 빛을 줄 때마다 그 빙빙 도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쥐를 학습시킬 때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정 장소 공포 조건의 학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조그마한 상자 밑에는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쥐를 갖다 놓게 되면 쥐는 처음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기해서 두리번거리는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순간에 아주 약한 전류를 1초 동안 짧게
줍니다. 여러분, 쥐는 뭐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전기 충격을 약하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공포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똑같은 장소에 쥐를 다시 갖다 넣게 되게 되면은, 자, 보세요. 학습 이후에 첫날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둘째 날은 얼어붙는 공포 기억이 형성됐기 때문에 얼어붙는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억은 그 해마에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를 제거한 동물에서는 이런 현상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빛을 이용한 광유전학 기술로 어떻게 공포 기억을 회상하게 할 수 있는지 최근에 나온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그 토네가와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해하기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특정 장소를 기억하는 해마 뉴런들에서만 광수용체를 만들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해마에 주사를 해서 소위 그 DNA를 넣어줘서 그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그 해마의 뉴런들이 그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 자취 내지는 엔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쥐를 이런 상자에 넣어서 전기 충격을 줘서 이렇게 공포학습 조건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마에서는 해마 세포에서는 이렇게 노랗게 즉 이런 그 특수 상자에 대한 그런 그 공간 정보를 저장하는 뉴런들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뉴런들이 결국 엔그램 세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광수용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빛을 주면은 다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포 학습된 쥐를 다시 여기 이제 그 원래 상자에 한번 다시 갖다 넣겠습니다. 같은 상자에 넣게 되면은 이 공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런 엔그램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결국 공포가 회상돼서 쥐는 얼어붙게 되겠죠. 반면에 이 쥐를 전혀 다른 상자, 여기 지금 전혀 다른 상자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자 정보를 코딩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는데요. 또 다른 그 엔그램 세포들이 활동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쥐들은 공포를 회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엔그램 세포들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마에 연결된 그 유리 섬유를 통해서 이제 레이저 빛을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포 회상에 관련된 그런 그 세포들을 그 다시 활성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포 기억이 나타납니다. 즉 해마 세포에 빛을 주면은 공포 기억이 해상되고 빛을 끄면은 공포 기억이 다시 사라집니다. 쥐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레이저 빛을 줄 때마다 쥐는 공포 때문에 얼어붙습니다. 펜필드가 70년 전에 전극 격자를 가지고 환자 뇌축지엽을 자극해서 기억을 인출하게 했던 그런 그 실험을 뉴런 수준에서 정교하게 재현한 그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억 회상할 때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걸 그 기억의 일곱 가지 원제라고 해서 그 댄 쉐터가 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일시성, 기억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 다음 무심, 우리가 주의력이 부족할 때 금방 잊어버립니다. 딴 생각하느라고 내가 차에서 어디 뒀지?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 저지, 기억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 다음 또 기억에는 이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 귀속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기억과 시간, 장소, 뭐 사람 이것들이 좀 잘못 연관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식 때 그 맛있게 그 짜장면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의하면 그게 중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졸업식이었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기억은 기본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그 복잡한 현상을 저장할 때는 그 정보들을 요소요소로 다 쪼개가지고 분해해서 뇌 여러 부위에
청각 정보, 시각 정보, 촉각 정보에서 여러 부위에 나눠서 분산 저장하거든요. 그걸 인출할 때는 다시 다 재조립해야 돼요. 재조립할 때 일부 요소는 빠질 수도 있겠고요. 또 그다음 엉뚱하게 끼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요. 피암시성, 기억을 회상할 때 딴 얘기를 옆에서 걸게 되게 되면은 그게 암시가 돼가지고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 기억과 잘못 연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입견, 자기 취향대로 기억 정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서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원죄라고는 했지만은 사실 그 뭐 죄악이라기보다는 뇌 설계상의 그런 결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 안 좋은 거는 그 영속성인데요. 특히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괜히 지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을 때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잘 기억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쁜 기억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만은 잊고 싶은 기억들이 참 많죠. 대형 참사, 끔찍한 여러 형태의 폭행들. 자, 이런 나쁜 기억들은 나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라는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기억 회상 시에 그 아까 재경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재경화를 차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기억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잠깐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 회상할 때는 결국 시냅스가 다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냅스 가시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냅스가 활성화되게 되게 되면은 특정한 단백질들의 유비키틴 수식 작용이 일어나고요. 자, 이거를 인식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시냅스에 들어와서 이런 단백질들을 파괴합니다. 시냅스가 순간적으로 붕괴되는 그런 중요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이런 없어졌던 단백질들이 다시 재생됩니다. 만약 이런 재생되는 과정만을 우리가 없앤다면은 그 시냅스는 붕괴된 상태에서 약한 상태에서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억을 회상할 때 그 기억을 교란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처리해서 그래서 혈압약이라든지 몰피네라든지 아니면 기억을 소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지 행동적인 양식을 통해서 아니면 전기 충격을 통해서 기억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소개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보는 건 로널드 레이건 그 미국 전 대통령인데요. 83살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숨기지 않고 공개를 했어요. 그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치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그런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사라졌죠. 더 이상 그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치욕까지도 꺼리낌 없이 노출시켰던 이런 그 지도자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뭐 손이나 얼굴에 이게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 속에도 무수히 많은 반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플라크라든지 그다음 성이 엉킴이라든지 이런 그 반점들이 우리 뇌 속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냅스를 괴롭힙니다. 시냅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치매 걸리게 되면은 세포들이 죽기 전에 시냅스 가수성에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저장됐던 그런 기억을 인출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냅스 가수성은 이렇게 치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자폐도 이런 그 시냅스 가수성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난치성 신경질환, 정신질환 이렇게 규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 결국 신경과학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뇌를 정복하는 국가가 뭐 세계를 정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무됐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지원과 더 효과적인
지원을 그 했으면 하는 게 학계의 그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기억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고 해상되는지 알아보았고 기억의 여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시냅스 가소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한테 우리는 스스로를 자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잠들기 전에 내 모습과 오늘 깨어났을 때의 내 모습, 이게 같은 존재, 같은 자라는 소위 그 동일성, 일관성 있는 자, 지금 나는 누구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억이 없다면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기억은 자아를 지켜주는 중요한 뇌 기능이자 자아를 형성하는 자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용된 문구는 평생 기억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셨고 제 은사님이기도 한 에릭 핸델 교수님인데요. 우리가 우린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인용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